이 시간에는 뉴 스타트가 제 1부 세미나가 내일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이제 끝납니다. 그렇죠? 사실 뉴 스타트란 건 끝나는 게 아니죠. 평생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꼭 같은 강의를 듣고 꼭 같은 환경 안에서 꼭 같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가 안 켜져. 그러면서 아직도 이제 이 마음 속에 뭐가 없어요? 확신. 아, 그렇구나. 내가 병원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를 해왔는데, 결국은 실패했지만, 강의를 듣고 보니까,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게 돼 있었구나.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생기라는 것을 받으면, 이게 낫게 돼요? 있구나. 어떤 경우라도.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생기인데. 예. 네. 그렇게 확신이 딱 들고, 아, 됐어. 그래서 뭐든 이제 질문할 것도 없어져 버리고. 예. 네. 아, 알았어. 이제 이대로 가면 돼. 라는 그런 확신이라는 것이 내 마음 속에 서는 사람이 있고 안 서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불안해. 이제 불안하면 박사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라는 이 얘기는 벌써 다 뭐예요? 해서 매 시간마다 하는 얘기야. 그런데도 그게 확실하게 뭐예요? 이게 확고하게 확신이 안 서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확신이 안 서는 경우와 확신이 서는 경우가 어째서 그러냐? 그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이 확신이 서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뉴 스타트 근간에 대해서 배우면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생체 전자파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생체 전자파는 결국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영적 에너지. 오늘 왜 그렇게 안 나와요, 생기가? 뭐, 제가 뭐 수없이 반복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고 그 생체 전자파가 어떤 알파파냐, 베타파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진다. 이것이 뉴 스타트의 근간이에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병을 두고도 뉴 스타트를 적용하면 치유되게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영적 에너지의 문제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배웠다시피, 알파파를,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주는 영적 에너지는 어떤 영적 에너지다? 그렇죠.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 힘은 그 영적 에너지는 우리 생체 전자파를, 우리 뇌파를 알파파로 변화시켜줘. 그런데 그 반대편, 진선미가 아닌 반대편.
그렇죠? 거짓. 진실이 아닌 거짓. 선이 아닌 악. 아름다움이 아닌 더러움. 사랑이 아닌 증오, 분노.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체 전자파는 베타파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 그 베타파가 흐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유전자가 회복을 못해. 네? 자, 베타파가 흐르면 우리는 맨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예. 네? 마음의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없고, 별로 기쁘지도 않고, 그러나, 이 진선미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야 신나. 뭐, 알았어. 이제는 시간 문제지. 낳는 건 확실해. 이제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이 말, 영적 에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는 이 우리를 알파파 우리에게 알파파를 만들어주는 그런 영적 에너지가 지를 부르는 단어가 있고 또 거꾸로 베타파로 만들어주는 그런 영적 에너지를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에너지라 그랬습니다. 영적. 그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영이라는 단어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과 꼭 같은 의미를 가진 그 글자가 있습니다. 한자에. 그 무슨 자예요? 신이에요. 신. 신. 예. 그래서 우리가 산실명 이렇게 부르고요. 그 신자 신은 영이야.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 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 그것을 영적인 생각이라 그래. 그 우리가 맨날 욕심만 부리고 맨날 내가 두고 보자. 내가 벤츠를 제일 먼저 살 거야. 67년 동기생들 중에 그래서 내가 폼을 한번 잡아 볼 거야. 이런 게 이제 영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런 거를 무슨 생각이라고 하면 육신적, 세속적, 신적이 아니야. 그 세속적 욕심, 내가 한번 폼을 확 잡을 거야. 이제 그런 목표를 어릴 때는 많이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이 그런 목표, 세속적, 그 세상적. 그래서 세상적이라는 말과 이 영적이라는 말은 다르다 이 말이야. 영적이란 말은 한 차원 위에서 그런 차원을 다 한번 해보니까 그것도 별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벤츠 이야기 했잖아요. 남들이 좀 봐주고 그래야만 행복한 그런 인간으로서 끝나면 그건 안 된다. 그 차원보다 한 차원 높은 어떤 물질적 차원, 세속적 차원을 초월한 신적 차원, 영적 차원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영적 차원의 에너지는 돈이 없어도 내가 진리를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선을 추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내 삶을 살아도 그렇게 진실되게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야지.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세상적이라는 말을 대개 그냥 육적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 영적 인간이 있고 육적 인간이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육적 인간이에요. 그래서 육적 욕심을 가지고 그거를 이루려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우울해지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뭐 자살하고 뭐 이런 저도 자살할 뻔했거든요 대학 다닐 때. 자, 왜 그랬냐면 여러분 부산에서는 제가 상당히 잘난 사람이었어. 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은 사람이 학생이 그해 부산에서는 5명밖에 없어. 그래 얼마나 잘났어요. 세상에 5명밖에 없어. 그래서 야 나는 잘났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사람 많이 모이는 데를 가능하면 찾아다니고 싶어. 근데 사람 많은 많이 모이는데 가면 저 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아는 사람 만나면 이제 꼭 물어보잖아요. 고3이었으니까 어느 대학 가냐. 그래서 그때 제 입에서 세브란스 갑니다. 야, 세브란스 붙었나? 야, 좋겠네, 좋다. 그 순간이야말로 행복의 극치야. 야, 너 공부 잘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뭐 살만 났지요. 서울 오니까. 부산에서는 5명밖에 없는데, 서울 하니까. 아니, 경기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 한 개에서 뭐 40몇 명하고. 이게 상대가 돼야 안 돼. 그리고 뭐, 서울 고등학교 출신도 뭐, 한 10대 명 되고. 부산에서는 그렇게 잘난 것 같았는데, 서울 하니까 뭐, 그저 그래. 그래서 기가 팍 죽어버렸어. 네, 보세요. 인간의 행복이란 게 그렇게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 내 속에 어떤 절대적 변치 않은 그런 귀중한 가치는 없어, 내 마음속에. 그저 사람들끼리 알아준다 그러면 행복하고 별, 그 뭐, 그렇게 잘난 거 아니네. 그러면 또 불행해지고, 그런 거를 스트레스라 그래요. 알고 보면 그게 행복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 것이 나의 그 목표가 되어 있으면 결국 스트레스 받다가 인생은 끝나요. 그래서 겸손해졌어요, 서로 가서. 나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잘난 건 아니구나. 알았다. 그러다가 이제 그 경기 고등학교 출신인데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옛날부터 그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어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 별로 없었는데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그 고등학생들은 잘난 척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좋아하냐고 클래식 좋아. 그폼 잡으려고. 그럼 하여튼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클래식 음악이 좋아서 이제 참 좋아하고 있었는데 경기 출신에 참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음악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가까워졌어요. 걔도 클래식 음악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가까워졌어. 그 얘가 자기 집에 놀러를 갔지. 그 저는 신촌서 이대 뭐 옆에 뭐 흐름한 집방한칸 하숙하고 있었는데 학생 둘이서 있는데 이제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 당시는요 부잣집은 주로 축대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뭐 길에서 축대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계단을 타고 이제 올라가서, 어휴, 이 친구가 그걸 눌러, 이 비링을. 누르니까 안에서 이쁜 아가씨가 도련님 오세요! 그러고 막 뛰어나오거든요. 그 문을 탁, 야, 벌써 대문, 전종, 막 이거 보고 약혼 죽더라. 부산에 우리 집은 그런 거 없거든. 그래가지고 턱 들어가는데 정원이란 게 나와 정원. 우리 집은 정원 없어. 정원이 텃밭이야. 상추, 전구지, 뭐 고추. 이 집은 연못이란 게 있어가지고 금붕어가 놀고 있어. 와. 그 순간에 저는 진짜 나는 촌놈이구나. 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런 거 깨달을수록 살맛이 뚝뚝 떨어져. 아시겠죠? 살맛이 뚝뚝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 현관문, 현관이란 것도 있대요, 현관. 그래서 보니까 현관 바로 앞에 이제 응접실. 우리 부산에 우리 집은 방두 칸밖에 없어. 하나는 공부방, 하나는 모든 가족이 같이 잠자고 거기서 먹고 하는 침실 겸 식당방. 그게 다야 우리 집은. 왜 응접실? 응접. 그 당시는 그 소파 이런 거를 응접 세트라고 그랬습니다. 야, 그런데 제가 약호가 진짜 죽어버린 거는 피아노가 있어, 피아노. 부산에는 학교도 피아노 살 돈이 없어가지고 품금 가지고 가는데. 어이, 지금 말이야, 피아노가 있어, 응접실에. 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아가씨가, 그때는 쌍화차가 유행했어. 끓여내오고 이제 마시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턱 나와가지고, 피아노에 턱 앉더니, 한국 쳐볼까? 그러대. 요즘 피아노 쳐! 어머, 걔가 더 죽어버렸어. 쇼팽 즉흥 환상곡 쳐봐. 아, 친구가 드르르 치는데, 막 죽고 싶더라고. 살아서 뭐해? 아시겠죠? 그렇게 부산에서는 기세등등 살만 나고, 온 부산 여고생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서울 와가지고 이거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어떤 이 내면의 어떤 내가 갖춘 내면적, 정신적, 영적 가치란 게 없는 거야. 그저 외부적인 남들이 다 와, 와 하는 그것만 중요해. 그렇게 되면 평생 스트레스 받다가 가는 거예요. 이 속에 내가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 나에게 가장 선한 것, 나에게 가장 고귀한 진리. 이런 거 없어. 그저 남들이 추구하는 돈.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은 누구에게나 가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그날 막 기쁘지도 않고 이제 집에 가려고 우리 거지 같은 하숙방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야, 살아서 뭐 해? 그래서 제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뭐, 살아봐야, 별거 없구나. 자, 왜 사람이 그렇게 외부적 어떤 요인 때문에 그 별거 아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막, 전적으로 좌지우지되면서 산다 죽는다를 결정할 만큼 여러분. 그래서 왜 그렇게 될까? 그런데 왜 지금은 그때 그렇게 중요하던 벤츠 이런 것이 뭐 이제는 별로 안 중요해. 이제 고물차 타고 댕겨도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는, 제가 막 미국서 돈 한참 벌고 이럴 때는, 내가 고물차 타고 다닐 바에는 뭐예요?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변했어. 그또 뉴스타트를 해도 어떤 사람은 야 이제 문제 없어 낫는 거야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내일 모레 집에 가는데 어떡하면 좋지? 방향이 확실하게 결정되지를 뭐야 안 없어. 근데 이쯤 되면. 여러분이 이제 갈 길이 환히 보여야 돼. 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뭐, 유전자 켜지게 돼 있는 거고, 응? 낫는 거지, 뭐. 그럴 때 신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그럴 때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 생기가 돌고 신난다. 우리가 신난다는 말은, 신난다. 라는 말이 있고, 또 신이 많이 나면 뭐 난다 그래요? 신바람 난다. 아주 신바람. 참 재밌는 거는 이제 신바람 이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신약 구약 이렇게 있는데 신 영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바람입니다. 바람. 히브리말로 영, 하나님의 영, 그런 루아라는 바람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헬라말로는 그리스말로는 느마라는 그것도 바람이에요. 그래서 중풍 걸리면 뭐 맞았다? 풍 맞았다 그러죠? 그건 하나님이 대갈통을 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벌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죠? 네, 조건적 하나님. 그거는 악령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몰라. 자, 그래서 신바람 난다. 네. 무엇을 받으면?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야, 이것이 진리야. 맞아. 신바람 나죠. 너무너무 감사하다. 선, 이렇게 나에게 선을 베푸시다니. 아, 감사하다. 신바람 나는 거야.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공부해보니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다 거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는, 뭐, 탕자의 비유, 이런 거 있죠, 그렇죠? 탕자 비유. 근데 여러분, 탕자는 성경에 탕자라는 사람은 없어요. 탕자라는, 탕자가 아니고 뭐게? 그냥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탕자라고 불러. 성경의 의도는 뭐냐고 하면, 그런 탕자 짓을 하는 그런 놈도 이 아버지에게는 뭐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탕자가 무슨 짓을 해요?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뭐 내놓으라 그래? 유산 내놓으라. 그거는 죽일 놈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놈이 동네 사람들에게 그런 놈이 있다. 그러면 그건 동네 사람 다 몰려와서 때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런 놈이야.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저런 놈은 뭐예요? 죽일 놈이다. 방탕한 탕자다. 그러나 막상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잃어버렸던 아들이다. 누가 돌아왔다? 아들이 돌아왔다. 박수! 이렇게 그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뇌가 있고 그다음 뇌에서 뇌파가 나와. 그렇죠? 뇌파가 이제 생체 전자파가 돼가지고 이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에 작용한다. 그래서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뇌에 들어오는 것은 영적 에너지가 들어온다.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진, 선, 미, 이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거짓, 악한 것, 그 다음에 더러움. 이것은 증오와 분노다. 이것이 들어오면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나를 어떻게 죽이는 사망의 기다. 사기다. 죽이는 사기다. 그런 에너지다. 이 진선미는 내 유전자를 켜고 병도 취하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무슨 기다? 생기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생기가 넘칠 때 나는 확신한다. 아, 그리고 희망차.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되어서 여기 왔는데, 딸을, 두 딸을 키우는데, 그렇게 엄하게 맨날 꾸짖고 맨날 한 번도 안아준 적도 없고,
맨날 야단만 치고, 그래서 여기 와서 뉴 스타트를 배우고, 이제는 내 딸, 우리 딸들을 안아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희망, 새로 희망이 생겼어. 이제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때까지는 돈만 주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하면 이쪽에는 무슨 영적 에너지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에너지를 해서 성령. 이쪽은 뭐예요? 악령.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독교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뭐 성령, 악령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조상님들도 다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그걸 다 알고 그걸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불렀게? 그때는 영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쓰고 뭐를 많이 썼기 때문에 영 대신에 신이라고 썼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은 이 신적인 존재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은 신인데 좋은 신이 있고 나쁜 신이 있다. 결국 성령, 악령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을 무슨 신으로 불렀다고? 정신이라 그랬어요. 예. 네. 정신 할때 신자가 이 신자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정신이 들어오면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 신도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도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이 들면, 그래서 정신 들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그 이상구도 정신을 차리니까, 정신이 드니까, 야, 내가 뭘 그런 거 가지고 죽으려고 그랬고, 내 벤츠 샀다는 게, 그 뭔데 그걸 가지고 또 홍보를 못하면 속상하고, 그렇게 스트레스 하고. 그거는 나를 스트레스를 줘서 유전자를 끌라는 악령의 장난에 놀아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랬냐 하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든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이 바른 사람이에요. 참 멋있는 말이죠? 그런데 생각이 엉망진창이야. 욕심 뭐밖에 모르고 남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후려치고 사기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뭐 나간 사람이라 그래. 정신이 나간 사람. 성령을 거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꼭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온 세상 어디에나 어떤 사람에게나 하나님은 뭐할 수 있어요?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바로 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린 사람은 바른 사람이라고 그래.
근데 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온갖 사람을 속이고 뭐 이런 그러면 그 사람은 바른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잡놈이 돼. 여자는 잡년이야. 그 잡년 잡놈들은 무슨 신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잡신 받은.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요, 성경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았던 백성이야. 여러분,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단어, 이런 민족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참, 이 정신이라는, 그래서 제가 이, 자,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라고? 정한 신. 이 정자가 무슨 신, 무슨 뜻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도 별로 몰랐는데, 제가 아는 뜻은, 이 군대에서도 최정예 부대라는 게 있죠? 정예 부대 그러면 어떤 부대예요? 예, 네, 훈련을 가장 잘 받고 가장 우수한 군인들을 모아서 그 이제 정예 부대예요. 그래서 정예 정자는 최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정신. 그 제가 정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정신이란 것은 그냥 제가 몰랐을 때는 정신이라는 것은 의식을 정신이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절을 해가지고 의식이 없을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신이 없다고 그래요.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리면은 기절을 하죠. 왜? 정신이 뭐를 주니까? 생기를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정신이 의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의식이 있고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일도 하고 먹고 자고 하기도 하는 사람을 두고 정신 나간 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신 없는 놈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는 정신이 흔들린다. 그러다가 정신 차렸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정신은 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신이냐? 정한 신이라는 뜻이다. 그 이 정자가 뭐냐? 여러분, 보니까 정성스럽다는 정자예요. 정성을 다한다.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신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돌보는 신이야? 정성스럽게 돌보는 신이야. 그리고 거칠지 않다. 않고 매우 뭐예요? 부드럽다. 이 곱단 부드럽답니다. 보들보들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밀을 빻아서 밀가루로 만든다. 그럴 때 어디 갖다 줘요? 정미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잘 빠면 그게 아주 부드럽게 된다. 최고로 부드럽다. 그러니까 정신이란 신은 어떤 신이냐? 참으로 정성스럽고, 어떻게? 부드러운 신이다. 무서운 신이 아니야. 그 다음에 뭐요? 가장 정결한, 깨끗, 정결할 때도 이 정도. 깨끗하다. 정성스럽다. 그 다음에 뛰어나다. 우수하다. 가장 좋다. 최고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이런 좋은 뜻만 가진 글자야, 이 글자는. 그런 신이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나는 앞으로 정신 그러지 말아야지.
정신님이라고 불러야지. 정신님이 하나님이에요. 가장 부드럽고 가장 따뜻하고 더러운 거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가장 지혜롭고 그래서 우리 유전자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고 결국 이 정자는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서는 신이라는 글자와 영이라는 글자를 같이 쓰고 있다. 그래서 정신은 성경에서는 성령이고 그것이 성령이 바로 생기를 준다. 그것이 곧 사랑이다. 그런데 정신의 반대는 뭐예요? 잡신이라고 부른다. 잡신. 그래서 우리는 이 잡신에 휘둘리면서 사는 사람을 잡것들이라고 그런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잡신은 이 악령은 길을 막아서 유전자를 꺼뜨리고 결국 스트레스를 줘서 질병을 발생시키고 결국은 사람을 죽게 하는 그 본체가 바로 잡신이다. 잡신이 가르치는 것은 조건적 사랑이다. 말 잘 들으면 칭찬하고 상 주고 말 안 들으면 뭐요? 벌 주고 혼내주고 미워하는 그런 누구 중심적 사랑이야? 자기 중심적. 그러므로 이 조건적 사랑이라건 결국은 이기심에 불과해. 이기심, 욕심에 불과해. 그리고 그 상대방을 자기 중심적으로 지배하려는 마음에 불과해. 그러나 여러분이 지난번에 잠깐 배우셨다시피 예수님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뭐예요? 우리를 섬기려 하는 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이라는 하나님을 우리말은 많이 쓰는 사람들입니다. 일일이 다 정신, 하나님과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님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는 정신 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을 빼앗아 간다. 정신 차렸다. 정신 못 차리겠다. 유혹을 당하는 거죠.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졌다. 올바르다. 정신을 놓는다.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꼭 붙잡아라. 정신이 흔들린다. 정신 없이 산다. 정신 없는 삶, 정신 없는 생활, 정신 없는 식사.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게 가만 보니까 뭐예요? 정신 없이 살다 보니까 병든 거. 잡신에 휘둘렸다. 그리고 먹는 것만 해도 뭐예요? 정신 없이 먹어야 된다. 정신 없이 처먹는다. 그래서 제가 그 식생활에 대해서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여러분 간식하지 마세요. 간식. 간식은 개 주인이 개 훈련시키려고 하는 게 간식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루 세 끼를 탁 먹고 간식을 안 해야 돼. 간식하게 되면 우리의 소화기 계통, 우리 몸 전체가 이제 음식이 안 들어가면 몸속이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음식이 별거 아닌데 이게 툭 들어가면 이게 소화기 계통이 막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특히 밤참은 좋지 않다. 그래서 저녁 식사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사실은. 저녁 식사는 비교적 가능하면 간단하게 먹고. 그래서 소화기 온몸 자체가 이제 푹 잘, 밤중에 잘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저녁 식사는 간단하게 먹는다. 그래서 정신없이 먹다 보면 뭐 해요? 과식해. 그러면 생기가 못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참 뉴스타트는 알고 보니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자, 그러면 내가 아직도 확신이 안 선다. 아직도 불안하다. 두렵다. 그 뭐 때문에 그래요? 나를 그렇게 만드는 영적 에너지는 어떤 영적 에너지요? 악령이죠. 악령. 내가 왜 이러냐가 아니에요. 악령이 나를 어떻게 확신을 못 가지게 해. 아, 이제 됐어. 이제 알았어. 이렇게 돼 있다면 나는 날 수 있어. 난 이제 두려울 거 없어.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알파파가 돼. 그러면 유전자 회복은 잘 한다고, 잘 된다고. 근데 그게 불안하고, 떨리고, 내가 과연 나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나가면, 영적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즉, 생기가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은 뭐냐면, 박사님, 제가 음식은 철저히 건강하게 잘 먹고요. 운동은 철저히 합니다. 생기라는 말은 안 해요. 왜? 생기를 진짜로 선택해서 받아본 일이 뭐예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생기가 있구나. 이런 걸 알면 감동을 탁 받죠. 그렇구나. 이 생기가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럼 팍 감동을 받는데, 그 감동을 받았을 때가 그게 중요한 기회야. 그렇지. 그럼 내가 지금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시는 생기를 지금 받도록 내가 뭐를 하자? 선택! 강력하게 선택을 해야 돼. 이 강력하게 선택을 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선택을 안 하고 그 생기가 오도록 기다리면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강의를 많이 듣고 그래도. 선택을 해야 돼. 여러분, 제가 살아온 과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뉴 스타트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잘 인도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선택. 제가 요 뉴스타트를 이제 알게 되고, 그때 제가 아주 호화롭게 살았어. 그렇죠? 바다가 보이고, 거기에는 우리 동네 몇 가구만 갈 수 있는 그 개인, 개인 비치. 해변가도 있고, 수영장 있지요. 뭐 거기서는 집값이 뭐 오르게 돼 있어. 요즘 보니까 집값이 한 10배 올랐더라고요. 10배. 그 동네를 제가 가봤어요. 한 3년 전인가. 근데 그 동네를, 이제 뉴 스타트 하러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병원도 관두고, 병원 관두면 이제 수입이, 돈이 왕창 들어오는데, 그게 없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뉴 스타트를 하는데,
뉴 스타트를 해야 돼. 이제 그걸 선택했어.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은 다 남편을 보니까 아빠를 보니까 어떻게 된 거요?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정신 나간 걸로 생각해, 그렇죠? 나는 그제서야 내가 이제는 정말 이거를 하면서 나는 살아야 될 사람이다. 돈은 뭐 그렇게 막 못 벌어도 이거를 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이거를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 라는 그런 확신이 막 들었다.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그 확신이 들면 선택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제 몸에 있던 그 15가지 병들이 어떻게? 그래서 다 나버린 거예요. 제가 계속 돈 하고 살았더라면 뭐 이렇게 오래 살 수가 없는 그런 건강 상태를 갖고 있었다. 제가 탁 뉴스타트를 한 2, 3년 쫙 계속 해보니까 병이 싹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식도 없어지고, 역류성 식도염도 없어지고, 관절염도 없어지고, 예, 기관지 천식도 없어지고. 현대의학적으로는 없어질 수 없는 병이야. 약으로는 안 되는 병이야. 내가 가졌던 모든 병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도, 내일 모레가 80인데도 생기가 넘친다, 이 말이에요. 넘치니까, 생기가 넘치니까 이렇게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해. 여러분, 우리 동기생들 많이 죽었습니다. 죽고, 이제 혹시, 이제, 살아남아있는 친구들 이렇게 가끔 만난다 하면, 얘기의 초점이 뭐요? 야, 참, 세월 빨리 갔다. 이제 뭐, 이제 죽을 준비는 슬슬 해야지, 뭐. 뭐, 이런 얘기밖에 없어. 살아있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게 하루가 지겹지. 또 하루가 있구나. 또 하루. 의미 없이 살아. 의미가 없으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그 뜻이 없어. 살아야 될 의미가 없으면 유전자는 서서히 꺼져버리기 시작해. 그럼 계속 생기, 기가 빠져. 그러면 뭐, 그 생기가 없는데 뭐, 어떻게 유전자가 작동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 내가 확신이 들지 않고 그런 거는 강의는 들어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이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선택을 안 하는 거야. 아시겠죠? 예. 선택을 해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이 성령 쪽으로, 정신님 쪽으로 난 갈 거야. 그리고 악령이 주는 뭐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 아, 나는 걸렸어. 나는 안 돼. 아.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항상 악령들은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겠니? 그래요. 항상 다른 주위 사람들이 너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다. 거기 그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유전자 다 꺼지니까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힘이 빠지고, 힘이 빠지면 피곤하고, 그 맨날 빌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그 하나님이 저를 뉴스타트를
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냐. 저는 어릴 때 진짜로 가망 없는 애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7살 때, 그때가 1950년이에요. 6.25 전쟁이 막 터졌을 때. 그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버렸어요. 그 전쟁 때인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잠깐 해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냐면, 실망, 절망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때가 이제, 1945년에, 1945년에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그러니까 해방되기 전에는, 그때는 우리 다 일본 사람이었다고요. 일본 사람. 제 이름도 일본 이름이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뭐 수제라 이래가지고, 일본 정부에서 장학금을 주고 막 이래가지고, 탁 대학, 어디다 보냈냐면 제국대학으로 보냈어. 그래서 만주, 장춘에다가, 여러분, 그게 동경제국대학, 서울에 뭐예요? 경성제국대학. 제국대학 그러면 그거는 알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춘을 새수도라고 불렀습니다. 새수도. 자기 땅이다 이거지. 이제 만주는 우리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일본 본토의 수도는 동경이고, 조선에는 뭐요? 경성이고, 어디는 만주는 우리 대일본 제국의 새 수도 신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경 제국 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웠어요. 그걸로 이제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국대학 졸업하고, 제국대학 졸업하면 성공은 이제 성공가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에서 제가 태어나고, 거기서 완전히 일본 사람들은 귀족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주 사람들이 일본 새끼들 미워야 미워요. 밉죠. 쳐들어와가지고서는, 그때는 뭐 일본을 감당할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항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일본 새끼들 뭐요? 다 죽여라. 이럴 때 우리도 뭐요? 우리도 일본 새끼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고 일본 사람들이 막 가진 거 하나 없이 몸만 빠져나오죠. 막 도망가. 우리도 그 도망가야 돼. 안 가면 맞아 죽어. 근데 그때 마침 그 러시아가, 소련이죠, 그때는. 늦게 참전을 해가지고, 막, 일본 기차가 막 움직이니까, 저거 말이야, 일본군이 이동하는 거라고 막 거기다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차 안에 들 때 일본 민간인들이 거의 반은 죽었대요. 그 죽음 속에서, 아비규환 속에서 한 며칠을 그 기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니까 이 상군은 그때 만 2살밖에 안 됐어. 애가 어떻게 됐겠어요? 빠진 거야, 이게. 기가 빠졌어. 엉켜. 무슨 큰 소리야, 막. 이런 애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현대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모든 기능이 그냥 막 무서울 뿐이야, 모든 게. 그러니까 그런 놈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유전자가 다 꺼져 있으니까,
면역력 약하죠. 맨날 감기 걸리고 뭐 편도선염에다가 감기에다가 맨날 아픈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때 뭘 몰랐으니까 그때는 뭐 의사 같은 의사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한방이지 뭐. 그러면 이제 한의사들은 그런 애를 뭐예요? 침 넣는 거야. 침을 가 찔러대니 애가 막, 더 나빠진다. 그래서 안 듣는다고. 뜸을 뜨는 거야, 뜸. 예? 뭐, 부스러기를 넣어놓고 말이에요. 쑥 부스러기 넣어놓고, 거기다 불을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이제 안쪽에서 잡고. 저는 이제 불, 와! 비참했어요. 애를 완전히 버려놓은 거예요. 거기서 시작한 인간이 이상구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국민학교. 국민학교 댕길 때 맨날 아픈 거야. 국민학교는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한 번씩 아프면 한 달씩 집에서 쉬어. 그리고 이제 학교 오래간만에 가면 꼭 나는 전학 온놈 같아. 그러면 어쩌고 어쩌고 해서 국민학교 지나가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온 거야. 중학교 2학년 돼. 그러니까 이 상구라는 놈은 그 반에 있는지 없는지 애들 몰라. 나는 맨날 구석에 처박혀서 혼자서 가만히 있는 거야. 애들과 같이 배꼽 잡고 웃지도 못하고, 같이 놀지도 못하고, 왜 기운이 없어서 놀 수도 없어. 그렇게 컸어요. 우리 어머니 그때 이제 6.25, 얼마나 가난하게 잘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커가고 있었어.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가서 근소한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어떤 애가 되냐면 출석 부르는 것조차도 겁나. 선생님이 이상구라고 부르는 게 그게 왜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때 완전히 두렵다는 것에 그냥. 그래서 다른 애들은 예! 하고 대답하는데 이상구 그러면 이상구 어디 있어?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됐어.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그 선생님 다른 선생님 이름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이제 그 선생님은 임상욱 선생님이었어요. 임상욱. 그래서 이제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몸짱에다가 얼짱 해가지고. 그때 전그 중학교 경남 중학교 중학생들의 그 선망의 대상이 됐어.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들도 이상구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관심을 조금 가지게 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한 번은 우리 집에 가정 방문을 왔다가 그때 우리 어머니의 동생들 우리 이모들이, 이모가 셋이었어요. 셋인데, 우리 이모들이 다 미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모 중에 한 이모한테 우리 담임 선생님 뿅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점수를 좀 따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 이모의 조카가 상구야.
그때부터 상구한테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려고 하다가 상구를 탁 변화를 시켜놓으면 어떻게 우리 이모가 이렇게 마음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술을 하나 생각을 해놓은 거야. 무슨 술을 썼냐고 하면 상구한테 감투를 씌워주면 애가 기가 살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반장 부반장을 선출하는 날이 됐는데 담임 선생님이 난데없이 별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왜냐면 너희들이 반장 한 사람, 부반장 한 사람을 뽑아라.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담임선생으로서 담임선생 직권으로 담임선생이 부반장을 하나 더, 한 사람 더 임명하겠다. 그 제가 듣기에도 뭐 부반장은 뭐 두 사람이나 뭐, 부반장은 뭐 본래 뭐 별로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인데, 왜 또 두 사람이나? 이상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 뽑았어요.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임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담임선생 직권으로서 임명하는 제2부반장은 이상구다. 그래. 그 애들이 와르르 웃는 거야. 저 머저리 같은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놈을 부반장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담임선생님이 당선 소감을 나와서 발표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반장 나가지고, 아,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씩씩하게 이제 잘하고, 짝짝짝. 그럼 부반장, 짝짝짝. 그 다음 제2부반장. 저는 못합니다. 애들이 막 박장. 담임선생 완전히 똥됐어. 그래가지고 저 때문에 우리 담임선생님이 우리 이모하고 결혼 못했어. 그런 아이였다고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이상구는 나중에 방과 후에 교무실에 잠깐 들렀다 가라.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교무실에 갔어.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정말 진지하게, 너 큰일이구나. 큰일이구나. 너를 어떻게 해야 좀, 활발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지 방법이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반장이랑 감투를 하나 씌워주면 네가 그래도 너 길을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게 안 되네. 그런데 네가 이걸 네가 이거 변해야 돼.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래. 물론이죠. 저도 내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게 내가 이게 어떤 인간이 될지 모르겠어. 참 앞길이 캄캄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뭐 맨날 매가 살린다고 정신없이 그렇죠. 그래서 너 상구야, 너 무슨 수를 써든지 변해야 돼. 맞는 말씀이야. 지당한 말씀이야. 그래서 그는 이제 책가방 들고 집에까지 가는데, 그는 뭐 그 당시에는 다 걸어댕겼잖아요. 주로 뭐 거리는 한 시간 거리야. 그 한 시간 정도 집에 어떻게 하면 변하지 내가? 변해야 돼. 변해야 돼. 담임 선생님 말이 맞아. 아니 좀 변하라고 부반장을 시켜도,
거부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해보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못한다? 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 어쩌면 될까? 변하긴 변해야 돼. 오늘을 계기로 해서 내가 변해야 돼. 변해야 돼. 그러면서 막 곰곰이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저를 그렇게 맨날 무섭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무슨 영이요? 악령이야. 이 잡신이야. 그래서 변해야지.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하다가 집에 가까워지니까 한꺼번에 변화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쫙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가장 변하고 싶은 게 뭘까? 그 한 가지라도 변해보자. 그런 아주 현명한 생각이 떠올라서 한 가지라도. 그러면 내가 지금 가장 변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웃고 싶은 거예요. 얘는 웃을 줄 모르는 거예요. 맨날 불안하고, 맨날 남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그 남들 걱정을 많이 하니까 맨날 착하기만 하죠. 근데 착한 게 재미없거든, 별로. 남들 때문에 착하면 별 재미없어. 자, 웃고 싶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우스갯소리를 할 때, 나도 다른 애들처럼 어떻게 배꼽을 잡고, 좀 웃고 싶다. 나한테는 웃는다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워. 그게 안 돼. 근데 나도 저렇게 웃고 싶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결심을 딱 했습니다. 오늘부터 못 웃는 이상구가 웃는 이상구로 변할 거야.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먼저 변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책가방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서 거울을 책상 위에 딱 놔두고 동그랗고 그래서 이제 워낙 웃지를 않으니까 나는 웃는다고 웃는데도 웃는 것 같이 안 보이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다 왔어요. 거울을 들여다보고 웃는 표정을 짓는데 그렇게 어색하다. 그렇게 어색한 내 얼굴을 보니까 막 당장 때려치고 싶더라고. 그래도 나 결심했어. 나는 웃기로 뭐 했어? 선택했다고. 나는 이거를 관철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제 하도 이게 안 돼서, 이게 웃는 표정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힘껏 막 이렇게 하니까 누가 그래 누가 보고 비웃어. 그래서 화들짝 놀라. 이게 누가 보냐? 방에 아무도 없어. 내 혼자 창피해가지고 쑥스러워가지고 창문 다 닫고. 볼 사람이 없는데, 어떤 놈인지, 나를 보고, 하는 거. 어리둥절. 아무도 없어. 이상하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거울 보고, 이야! 그러면 그 소리가 어디서 나게? 여기서 나. 내가 나를 비웃고 있어.
여러분, 그 놈이 누구게? 그게 악령이에요. 악령은 내가 정말 변하고 싶은 것을 못 변하게 해요. 그게 긍정적일 때, 내 건강에 도움이 될 때, 앞으로가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변화, 악령은 방해해요. 방해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쑥스럽게 만들어, 쑥스럽게. 사람들이 쑥 때문에, 예, 여러분. 여러분, 우울증에, 특히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거, 여기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어. 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그거를 그렇게라도 하면서 우리가 하하하하 할 때 나는 웃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 때문에 왔는데 그거를 선택을 뭐예요? 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선택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낫는단 말이에요?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하는데?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고 과학자들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야, 왜? 하는데, 쑥스러워. 아니야, 이것도 극복해야 돼. 그래서, 이 새끼야, 조용해. 그래서, 그러고 딱, 그러니까 또, 왜? 시끄러, 이 새끼야. 막, 그래서, 그 새끼를 막 뒤에다 밟았어. 네가 아무리 나를 비웃어도 나는 웃을 거야. 이제 이 정도로 선택을 해야 돼. 아시겠죠? 조금 세보니까 쑥스러워 안 해. 그럼 쑥 때문에 죽어? 그 악령이 나를 죽이는 거야. 쑥스럽게 만들어. 그래서, 목숨 걸어놓고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아시겠죠? 예. 네. 내가 지금, 암으로 지금, 이게 죽느냐, 사느냐인데, 목숨 걸어야지. 그렇죠? 예. 네. 쑥스럽다고 안 해버리면 뭐, 어떡해?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예. 네. 내가 선택을 하면, 실제로 유전자의 변화를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은 누구야? 뭐, 하나님이야. 내가 선택 안 하는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네. 자, 그래서요, 제가. 시골 새끼야! 그럼 막, 오기가 나와서, 오기. 시골아! 그래가지고 왜 하면 할수록 제가 더 막 짓밟고 막 더 막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결국 소리가 없어졌어. 이겼어. 아시겠죠? 그 다음 날 또 해도. 일주일 딱 지나니까, 학교 가니까 애들이, 새끼, 얼굴이 달라졌다. 저도 벌써 기분이 달라지고, 거울 보니까 내 얼굴이 달라져 가고 있어.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아니야.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역시 선택을 하니까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예, 하루에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씩 그냥 싸웠다고요. 그러다 이제 웃는 소리 안 내고, 이 얼굴에 미소 짓는 표정은 됐어. 그러니까 애들이, 오, 저 지금 훨씬 좋아 보여. 그래서, 야,
이 새끼 본래는 미남이었네? 이래서 그 애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뭐 아무리 잘생겨도, 예, 뭐 그런 게 안 나타나죠.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소리 내서 웃기. 그 다음 주. 그래서 이제 그걸 해놓고. 또 막. 시골 이 새끼. 그거 일주일 딱 하니까, 이제는 웃음이 나오더라. 응! 선생님 수업 시간에 웃으게. 그러니까요. 그 다음 3주째는 좀 더 큰 소리로 웃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3주째, 이까지도 성공했어. 그리고 이제 3주 후에 여름 방학이 됐어. 이제 방학 때는 이제 주로 외갓집에 가니까. 그래서 우리 울산 그 과수원, 사과 과수원. 저 참 경치도 좋고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수원에 여름 방학에 이제 오면서 제가 이제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여름 방학 한 달이 끝나면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과수원 한복판에서 가지고 발성 연습부터, 와, 야호! 그래서 음악 시간에 배우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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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미, 솔, 미, 도, 해서 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막. 근데 외갓집에서 외할머니도, 아, 상군이 변했구나. 와,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하고, 외할아버지도 좋아하고, 개도 좋아하고. 그때 그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하나도 안 좋아요. 왜 맨날. 이러고 댕기니까. 이제 다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음악 시간에 노래를 잘 부르고 싶었는데, 아, 이거 뭐 나오죠? 음악 성적은 그때 성적 어떻게 매겼냐면 수우미양가예요. 수가 최고고 양은 뭐요? 가 그러면 낙제고 양은 낙제 특거리로 면한 거. 음악은 전부 양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음악도 적어도 우. 를 받자. 그 목표를 세워가지고, 노래 연습을 했다고요. 큰 소리로. 그래서 이제 방학 끝나고 학교에 다 왔어요. 그 제가 이제 키가 크니까 맨 뒷줄에 앉잖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주 배꼽 잡는, 우스개를 하길래 제가 뒤에서, 그때 애들 전부, 누구야 보니까 상구 아이가 상구. 상구가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됐어. 박수. 응? 선택이야 선택. 우울증 환자가 왔을 때 선택해라 선택해라. 선택하면 다 나아요. 근데 아무리 강국하게 선택하라고 그렇게 호소를 해도 선택, 행동으로 선택 안 하면 안 와요. 자기의 그 쑥스럽다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쑥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이. 쑥이 중요한 사람들은 남의 눈이 너무 중요하고 그러므로 맨날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 당시에 그 웃는 연습을 하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속에 두 이상구가 있구나. 웃고 싶었던 이상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상구? 웃지 못하게 하는 이상구.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누구에게 주권을 맡기고 있었던가요? 지배권을. 웃지 못하게 하는 악령이 만들어 놓은 이상구에게 지배권을 줘버렸어. 그 지배권을 뺏어온 거예요. 정권 교체를 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그래, 상구야, 잘했다. 내가 유전자 켜줄 거야. 잘 선택했어.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됐어. 나는 이제, 그래서 음악도 우받았고, 음악도 우받았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리더십도 생기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 아시겠어. 그래서, 여러분. 웃기 싫은 나도 나야. 그렇죠? 근데 웃고 싶은 나도 나야. 정반대가 되는 두 나가 내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두 나 중에 한 나를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어느 게 진짜 나요? 네, 두 개 다 나는 나야. 안 웃는 나도 나야, 확실히. 그러나 악령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 아마 악령은 이 상구란 놈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녀석이 앞으로 한 가닥 뭐요? 하긴 할 것 같게 하니까 어릴 때부터 뭐요? 꽉 죽여놓자. 이 끼가 있어, 이 자식은. 이놈이 하나님을 잘 알아가지고 잘 가르치면 악령에게는 뭐요? 큰 문제라. 그래서 죽여놓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실패했어. 왜? 하나님이 상구야, 선택해. 그래서 담임 선생님도 동원시켜가지고 선택해. 변해야지. 그 음성을 대로 듣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아, 그래서 참. 근데 제일 뿌리치게 힘들었던 것이 뭐요? 그 돈 잘 버는 거. 잘 사는 거. 벤츠 뿌리치고, 좋은 집. 그런데, 지금은, 마누라도 더 좋은 마누라.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쑥에 압박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쑥이 나를 지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라는 인간은 도무지 나의 진짜 가치를 발휘할 수 없어. 하나님이 주어놓은 귀중한 가치가 있어. 그걸 하나님은 좋은 도구로 삼아서 사용하실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네? 강력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쑥스러움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빌라 4층에 어떤 아름다운 독신녀가 사는데 아래층에서부터 불이 붙었어.
그 소방서에서 와서 다 해서 이제 그물도 치고 이제 뛰어내릴 수 있도록 해놓고 이제 전화를 한 거야. 뛰어내리세요. 그 여자가 안 뛰어내려. 왜안 뛰어내리냐고 물어보니까 쑥스러워서 못 뛰어내린대. 왜 쑥스럽냐? 그러니까 지금 반쯤만 입고 있어서 쑥스럽대. 쑥스러울만 하죠, 그죠? 그래도 뛰어야 돼, 안 뛰어야 돼? 뛰어야 돼요. 그 이제 소방관 아저씨가 어떻게 설득을 하면 될까? 이 여자를 살려야 돼. 지금 뛰면 돼. 이제 골든 타임을 놓치면 그물도 철수시켜야 되고. 아니야, 이거 안 돼. 큰일이야. 어떤 말을 하면 될까? 그때 하나님이 영감을 다 소방관한테 주는 거야. 이제 선택. 소방관이 뭐라 그렇게? 지금 뛰세요, 지금! 골든 타임이 지금 3분 이내 안 뛰면 이건 안 됩니다. 그래도 못 뛰겠어요. 그 소방관이 그 순간에, 지금 안 뛰시면 반지도 탑니다! 그랬어요. 반쯔가 타면 큰일 아니야! 그래서 여자가 뭐야? 반쯔 타면 안 되지. 탁, 뛰어서 살았답니다. 박수! 아시겠죠? 예. 네. 쑥을 이겨야 돼. 그렇죠? 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확실하게, 성령을 선택하고 악령을 거부하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